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 간단한 걸 만들고 있습니다. 자, 뭐 지구가 회전해서 돌면서 뭐 뜨르르륵 돌고 뭐 이렇게 되는 뭐 대충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뭐 지구를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뭐 3D 만들 거는 너무 시간 걸리니까 자, 이미지 하나를 불러와 봅시다. 자, 해서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지구 들어가면은 뭐 맛있는 이미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대충 자 이미지 지구 하나를 얼렁 이미지를 따오죠. 치면 돼, 뭐 지구 하고 이미지 선택하시면은 이 지구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원하시는 걸 하되 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일단 뭐자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해주면 일단 프린트 스크린. 자, 프린트 스크린에서 일단 포샵에서 잠깐만 이거 이미지 따와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포샵을 좀 잠깐 씁시다. 자, 캡처 떴으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포토샵 잠깐만 열고 네, 자, 포토샵 열렸으면. 자, 컨트롤 N 누르고, 자, 엔터 치고,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만 일단 자를게요. 크롭으로. 자, 그래서 이제 크롭이 요거죠? 예, 크롭으로 해서, 자, 이 부분만 살짝 자릅시다. 자, 자르고, 요 이미지만 드러내야죠. 예, 지구만 드러내야 됩니다. 뭐 지구만 뭐 원형으로 셀렉스 잡으면 되겠네, 그죠? 예, 엘리프티컬로. 자, 그래서 원형으로 사이즈 적당히 잡습니다. 자, 셀렉터 트랜스폼 셀렉션에서 사이즈 좀 사이즈 살짝 안 맞은 거좀 잡아주면 되죠. 자, 그래서 대략 어떤 잡았으면 엔터 치시고 자,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I였죠. 인버스. 그다음에 델레트 눌러주시고 컨트롤 D. 그래서 얘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재겨냈는데 얘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뭐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이름을 지구라고 합시다. 말하자면 지구. 자, 그럼 레이어만 이렇게 있으면요, 이 애프터이펙트가 가장 편한 건 이거 그대로 얘 그냥 들고 올수 있어요. 자, 이거 저장합니다. 세이브해야지. 자, 그래서 이미지 쪽에다가 한번 저장하시든 해가지고, 자, 얘 지구 PSD로 그냥 저장. PSD로 그냥 저장하시면 돼. 지구 PS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인터넷을 하든 뭐 이미지를 뭐 저기 만들든 해서 이제 가져온 걸 자, 이제 에펙에다가 들고 옵니다. 자, 당연히 뉴 컴포지션 해야겠죠. 자, 뉴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 720x480 그대로 갈게요. 자, 엔터. 자, 임포트 해 가지고 파일에서 방금 만든 우리 이미지, 아까 지구 이미지 PSD를 들고 옵니다. 열기. 자, 이때 가지고 오면서 얘가 물어봐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예, 추즈 레이어 하면 되지 뭐.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어요. 레이어만 있으면 되니까. 지구, 아까 레이어 썼죠? 예, 선택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지구라는 레이어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옵시다. 자, 근데 화면이 안에 너무 꽉 차네, 그죠? 자, 그럼 뭐 약간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오파시티, 아니, 스케일. S 눌러서 스케일을 사이즈를 좀 줄이죠, 이렇게. 많이 좀 줄일게요. 너무 크잖아요, 그죠? 뭐, 한 40%만 합시다, 뭐. 자, 그래서 적당히 해서 지구 크기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일단 사이즈 화면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다운될 수 있으니까, 세이브. 세이브해야지. 그래서 얘는 지구 무비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면 네. 자, 지금 할 거는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약간 방식을 좀 달리해서 예를 들면 얘는 도는데 아까 도는 거야 뭐 회전시키면 되죠. 얘는 도는데 또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돌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그럼 양쪽으로 두번 애니메이션을 써야 되는데 이런 그런 걸 만들 때는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컴포지션을 두 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거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우선은
이 안에서 회전하는 것부터 만들게요. 왜냐면 회전도 하다가 앞으로도 가다가 얼마나 정신없어,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선 회전한 거 따로, 앞으로 가는 거 따로 만들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자, 선택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 레이어를 가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단축키도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C인데 프리 컴포즈러브로 되어 있는 요 명령어 있다. 프리 뭐요? 컴포즈. 예. 자, 그래서 프리 컴포즈를 눌러주시면 돼. 그럼 프리 컴포즈가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 얘를 갖다가 뭐 회전이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구 회전 뭐 이렇게 이름을. 자, 지구 회전이란 이름으로 new composition name을 만들고, 그 다음 이게 두 개 다 체크합니다. move or attribute to new composition, open new composition. 네. 네, 그래서 만들자마자 바로 열어버리게. 자, 그래서, 자, 이거하고 이거를 다 체크합니다. 이거 두 개. 됐죠? 그 다음에, 이름이 빠졌구나. 지구 회전. 그 다음에 이제 OK를 해주시면, 얘는 기존에 원래 있던 new composition은 냅두고, come on이죠, 이게. 자, 냅두고 OK 해주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뭔지 모르지만 뭐가 하나 다 새로 생겼어요. 지구 회전이라는 컴포지션 하나 추가된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거 다른 컴포지션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구 회전 컴포지션이 지금 새로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간단하게 하나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건데, 자, 회전 시켜야 되니까 로테이트 R 누르고, 그죠? 자, 한글에 R. 자, 로테이션 값 만들어야 되니까 회전 만들고, 자, 1프레임 0초에서 키값 만들고, 그 다음에 5세크 합시다. 5초 합시다. 그냥 5초. 자, 5 들어가서 5세크. 자, 5초 들어가서 여기다 키 만들고, 키 요거 다이아몬드 누르시면, 자, 이때 얘를 몇 번 회전을 할까요? 뭐 한 3번 정도 회전할까? 뭐 회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3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 하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x 하면 아까도 봤지만 얘가 3번 회전하겠죠. 램프 리뷰 볼게 했다. 예.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을 이 방향으로, 그죠? 예, 얘가 회전을 마이너스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 컴포지션에서 만든 영상의 회전은, 자, 이게 이쪽 지구 회전이라는 컴포지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원래 우리가 작업한 대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방법이 뭐 이렇게 눌러서 가도 되긴 하는데, 자, 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좀 흐름을 볼게요. 이게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옆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개일 경우 컴포지션이 굉장히 많을 경우, 자, 이제 요걸 눌러주시면 좀 편하다. 이게 뭐냐면, 자, 이 전체적인 예를 들면 그 컴포지션의 흐름, 뭐라고 나오죠? 정확한 이름이 컴포지션 미니 플로우 차트. 플로우 차트가 뭐예요? 흐름이지. 흐름, 차트의 흐름을 보고 내가 컴포지션이 한 10개 있어. 아, 그러면 일일이 찍어가지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움직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예요, 컴포지션이.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내가 찾아가지고 저기 원하는 작업을 들어갈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얘가 지구회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지금 이렇게 선택된 게 지구회전이라는 얘기지. 그럼 컴포트 1으로 갑시다. 이게 이거 이름 좀 바꿀게. 그러면 누르시면 컴포트 1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 처음에 우리가 작업했던 화면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자, 여기에 좀 단축키를 좀, 이거는 좀 빨리 하는 게 나을까. 컨트롤 K를 좀 눌러볼게요. 컨트롤 K 누르면 원래 컴퓨터 세팅에 튀어나오고 여기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컴 1이잖아.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구 전진. 아까는 회전이니까 얘는 지구 전진이라고 합시다. 얘는 앞으로 갈 거니까 전진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이 컴포지션은 앞으로 가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진이라는 이름 하에, 자, 얘 컴포지션 이름 바꿉니다.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구 전진, 아까 만든 건 지구 회전. 예, 지금 우리가 작업할 건 지구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회전에서는 회전하는 값만 만들었고, 자, 지구 전진에서 이제 얘를 앞으로 가게 만들면 되지 뭐. 그럼 이제 분리하면서 얘가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당연히 앞에서 제자리에서 움직이겠지. 얘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가게끔 만듭시다.
자, 일단은 우선 위치값부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 화면은 약간 컨트롤만 해서 줄여진 상태에서, 자, 위치값은 저기 포지션이죠. 자, 한글일 때 P 눌러주시고, 자, 첫 번째 영세크에서 이 화면 바깥쪽에서부터 나오게, 일단 키 먼저 만들어주고, 자, 시계 모양 눌러주시고, 키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자, 5초 또 갑니다. 5초에 이쪽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5초. 5세크, 엔터. 자, 그럼 5초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키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5초에, 5초 때의 키. 그 상태에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전진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0세크로 가서, 0초로 가서 얘가 바깥으로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 바깥으로 빼. 이렇게. 편하게. 바깥으로 빼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두루두루두루. 그래서 일단 돌면서 회전하면서 들어오게 한다. 자, 근데 이제 그냥 돌면서 직선 돌이니까 하루 재미가 없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키를 좀 수정을 좀 해보자. 자,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면 얘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겠죠? 좀 재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들어오니까 램프를 부르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돌면서 지금, 예, 좀 재밌게 좀 돌고 위에서, 자, 이거에 대한 중간 키 값을 바꿔주면 돼요. 실제로는 여기 위치를 하지만, 중간 사이를 키를 쉽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중간 정도, 한 3분의 1 정도 가서, 그쵸? 여기다 이제 대충, 이거, 자, 이제부터는 키를 만들면서 할 필요 없이 움직이면서 키를 바로바로 만들면 돼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한 이쯤 위치해. 여기 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쯤 갔다 쳐. 위로 가. 그럼 여기 키가 만들어져 자동으로. 그죠? 그 다음 했었어요. 좀 이쪽으로 가. 이번에는 또 어디 가냐면 앞으로 가. 전진. 이쯤 가자고. 예. 자, 그럼 얘 또 만들어지고, 그냥 한 번만 더 만들게. 뭐 이쯤 가서 얘 밑으로 그냥 가. 밑으로. 하단으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은 중앙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부드럽지가 못하죠. 경로가 이게 지금 꺾이면서 들어오니까. 이런 거는 역시 에펙스 편하게 이제, 포토샵처럼 컨버트 기능이 회전이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경로죠, 경로. 경로를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이게 좀 편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좀 자연스럽게 흐르게, 그죠? 이게 너무 꺾이면 이게 극단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올게 만드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 얘가 램프 리뷰 보면 돌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냥 또 그냥 이렇게 들어오니까 원근감이 없으니까 스케일도 변형을 하면 좀 더 재밌겠죠? 자, 그래서 스케일 변형해서 S 눌러보시면 되고, S 스케일 0세크에서 키 하나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까 5초 했죠? 5세크. 아, 알아두면 편하죠? 5세크. 자, 그래서 5초 들어가서 여기다가 또 키 만든 상태에서, 자, 사이즈를, 그죠? 처음에는 커졌다가 작아지게 들어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크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0세크에서는 이게 지금 100%잖아요? 자, 한 2배 키울까요? 2배는 좀 너무 많나? 150%. 1.5배. 자, 150% 크기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키는 이거보다 좀 더 작게 해봅시다. 지금 이게 100%니까, 뭐 한 60%로 좀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150부터 마지막은 5초에서는 60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램프 리뷰. 커지면서 나누면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약간 좀 원근감 좀 있게 뭐 이렇게 만들면 되죠. 네, 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자연스럽게 빠르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자,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회전도 만들고 이거 앞으로 전진해서 만들었다, 머리 터져. 네, 그러면 머리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구 회전은 안에 들어가서 회전시켜서 만들고, 이렇게 빽빽 혼자 돌게 하고, 이걸 안쪽, 바깥쪽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전진이 지구 회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프리 컴포즈야. 그러니까, 플래시에서는 이걸 무비 클립 개념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플래시를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플래시 개념에서는 얘가 무비를 막 포함시키거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이게 프리 컴포즈가. 그래서 그 기능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했죠. 네, 여기 레이어에서 프리컴포즈 기능, 요거. 요걸 이용하셔야 복잡한 애니메이션 만들 때, 얘는 안쪽에서 회전하고, 얘를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고, 뭐 이런 거 복잡하게 경로를 만들고, 네, 이런 게 쉽게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요거를 만들어 봤던 겁니다. 자, 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이제 글자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하나 준 겁니다. 그냥 뭐 별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별 만들어서 이제 글로 한번 했는데, 그래서 별을 좀 만드는데, 뭐 하여튼 뭐, 요거 좀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락을 좀 잠고 얘는 됐고요. 작업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나나나나나 났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다시 한번 별 하나만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냥. 글로 애니메이션 간단하고 그냥 끝을 낼게요. 자, 글로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까처럼 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스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가 좋네. 자, 이렇게 해서 별 하나 중간에 만들고요. 식스로드 중간에 사, 씌웁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대로, 표현하실 대로, 뭐 만들어주시면 되고. 역시 빨간별이 최고야. 빨간별. 너무 심한가? 노란색별 하죠. 네. 뭐 디자인은 따로 안 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정도 했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얘를 뒤로 보내는 게 낫겠다. 그죠? 예. 뒤로 갑시다, 뒤로. 지구보다 앞에 있으니까, 형. 그죠? 이렇게. 위치 좀 맞춥시다. 이렇게. 아, 빨간별.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충 위치를 대충 중앙에 맞추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떨어져 하는데 이제 별이 처음부터 있으면 영 재미가 없으니까 별도 시간차를 줄여서 요 트랙을 뒤로 좀 미세요. 이렇게 뒤로 미면 되죠.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름이에요. 예, 요거. 요거 이름을 갖다가 요거 별. 자, 레이어 이름을 별이라고 그냥 바꾼 거예요, 그냥. 자, 별. 그래서 여기서 짠 나타나면 여기서 바로 돌아오고, 그 다음 별이 짠! 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짠! 나타나니까, 역시 항상 짠! 나타나는 건 좀 이상해, 그죠? 자, 그러면, 뭐, 얘도 뭐, 작았다가 크게 하던가, 그죠? 뭐, 그런 거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T. 트랜스폼이니까, 크기 변형, 스케일, S. 자, 한글에서 S키 눌러서, 예, 스케일 변형합시다. 처음에는 완전히 작았다가 조금 커지게 살짝 빨리 나오게 막 이 정도 뒤로 뭐 6초 한 20세컨 정도 합시다. 그냥 예를 들면 자 와서 빠르게 휙 나오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파시티가 여기 100이고 요 앞쪽으로 가서 그쵸? 항상 안 보이다 보이니까 0 하면 되지 뭐 그죠? 스케일을 빵 커지게 막 이렇게 그래서 얘는 나라라라 날라오고 슝 해서 딱 나오고 별은 여기서부터 중간에서부터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커지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반짝반짝. 그리고 끝내자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자고. 시간 걸리니까. 별 반짝반짝 하는 건, 뭘 하면 돼? 아까 제가 힌트 줬죠. 아웃글로우 쓰면 돼요, 아웃글로우. 그니까, 저기, 포토샵에 있는 아웃글로우 여기다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 있었어요? 이게 레이어. 아, 이펙트 여기, 여기. 아, 이펙트가 아니죠. 참, 이거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똑같이, 포토샵 이름은 똑같아요. 아웃글로우. 여기, 여기, 아웃글로우 있어요. 여기 있네. 아웃글로우. 똑같아요, 포토샵 여기다. 자, 아웃글로우 주면 여기 아웃글로우가 뚜렷 나오네. 그럼 아웃글로우 밑으로 확장 쫙 하면 얘가 키가 만들 수 있는 게 이미지 쭉 나와. 아, 복잡하다. 자, 하나만 할게요, 그냥.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금 쓸 건 뭐냐면, 요거, 사이즈, 스프레드, 뭐 이런 거 쓰면 돼. 오파시티 이런 거. 자, 그래서 오파시티 체크. 체크해야죠. 할 거, 애니메이션 줄 거. 오파시티 체크. 나머지 다 건너뛰고, 스프레드 체크. 얘 진하기죠? 사이즈 체크. 랭스 체크. 요 네 개 체크합니다. 아니 우리 포샵 했던 거랑 개념 똑같은 거야. 오파시티 투명도, 스프레드 진하기, 사이즈 이거 범위 크기, 렌즈 범위 이거 확대하는 범위. 그래서 요것만 딱 체크하면 요 애니메이션 줄 수 있어 이거.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얘가 자 처음에는 다 초기 값으로 좀 작게 줄게요. 사이즈도 빵 전부 다 사이즈 빵 전부 다 0. 렌즈도 50이 아니라 빵 이렇게 전부 다 작게 거의 안 보이는 거지 뭐 효과가. 자, 여기서 빵빵빵 안 보이게 하다가, 오파시티도 0 해, 그냥. 그럼 완전히 안 보여, 효과가. 아웃글로우가 있지만.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얘가 확장시키면 되죠. 얘 조금만 좀 앞으로 갑시다, 뒤로. 뒤로 좀 가서, 뭐, 8초, 한 15초 정도 됐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다가, 자, 뭐 주냐면, 다시 키를, 요거 방금 줬던 거 한 번씩만 다 체크해줘. 체크. 오파시티 체크. 그 다음 스프레드 체크. 사이즈 체크. 렌즈 체크. 이렇게. 그럼 키를 따다닥 체크하고, 감만 바꿔주면 돼, 감만. 그래서 오파시티가 아까 빵이었던 놈을 얘 좀 세게 해서 80 정도 주고. 100까지 가면 너무 진하니까. 그 다음에 얘 스프레드라고 돼 있던 거 아까 지금 거의 뭐 빵이잖아요. 얘 좀만 줄게요. 얘는 한 20만 줄까?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너무 진하면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한 20만 주고요. 사이즈는 좀 많이 줘야겠죠. 사이즈는 얼마 줘야 될까요? 뭐 이 정도 줘야 되겠네요. 그죠? 적당하게 얘도 한 20, 또 더 줄까? 한 30 줍시다 그냥. 그러면. 30 주고 대신 너무 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렌즈 범위를 넓혀야 돼. 이게 범위에요. 렌즈. 렌즈를 좀 적당하게 넓힙니다. 이렇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올 거냐. 얘 그럼 더 커야 되겠다. 사이즈가. 좀 더 크게. 아예 강하게 합시다. 그냥. 60. 오케이. 좋아. 자, 사이즈 60, 렌즈 얘 35 정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빛 보는 것처럼 강하게 이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애프터 이펙트의 뭐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짜라라라라 그다음 쫙 커지고 쭉쭉쭉쭉쭉 애니메이션 되는 거지. 이게 샥 빠르게 되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한번 해서 그냥 멈춰. 재미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깜빡깜빡 할 거야. 쇽쇽쇽 이렇게. 그죠? 끔뻑끔뻑. 그럼 이제 이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또 그 짓을 하려면 짜증나? 복사해야지. 우리에겐 복사가 있다. 그죠? 예, 복사합시다. 그러면 자, 짠짠짠짠 해가지고 얘가 딱 해서 커지는 거 했어.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돼? 이제 다시 좀 작아줘야지. 그럼 앞에 있는 키 복사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다 복사해. 그냥 이거. 자, 이거 그냥 쉽트키 누르고요. 쉽트키 눌러요. 이거. 앞에 전개 있는 이 네 개. 자, opacity, spread, size, length 다 잡고 키. 노란색으로 되는 게 잡은 거잖아.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으로 좀 가.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 컨트롤 V. 편해. 그럼 얘가 이제 다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커졌다가 했다가 다시 작아졌다. 다시 어디서 될 거냐. 그럼 한 번만 더 주자고. 재미없으니까. 두 번은 해야지. 깜빡해야 되니까. 요거 다 복사해 또. 요거. 샵샵. 컨트롤 C. 이게 뭐야. 이게 효과 아까 다 준 거죠. 확장한 거. 요것도 컨트롤 C. 조금 더 시간 차 줘. 뒤로 가. 컨트롤 V. 됐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사라지게 만들고 게임 끝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복사해 요거. 짠짠짠짠 해서 요거 쉽트 키. 그래서 요거 컨트롤 C. 그 다음에 시간차 주고 컨트롤 V. 끝났어. 자, 그러면 얘가 빨빨빨빨빨빨 끝.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운되면 안 되니까 저장 한번 하고. 무서워 다운되는 게. 자, 램프 리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지금 한 번은 램프류가 그냥 예행 렌더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이제 이 비트 진짜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날라 들어왔어요. 저라라라라라 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뷰 해서 됐어요. 이 속도가 좀 느리다. 좀 빠져야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이거 다 앞으로 전진시키면 되는 거지. 예, 그죠? 얘가 지금 속도가 느려. 아니, 지구는 그나마 볼만한데, 이거, 요게 좀 너무 느려. 그죠? 예, 요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이거 다 잡아. 이렇게 쫙 다 이렇게. 앞으로 전진시키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진시키면 돼. 빨리. 요 차이를 아주 근사하게 놓으면 돼.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야. 이렇게.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너무 느려. 이렇게. 그래서, 빨리빨리 가서 얘가, 얘가 촘촘히 따다다다닥 나오면 돼. 그죠? 예, 램필부 다시 한번. 자, 그럼 다시. 여행 연습. 뭐, 얘는 지구는 뭐, 이렇게 빨리 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내가 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빨리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아까보다 좀 빨리 지나가죠? 자, 그 나서 이제, 얘가, 때리르르르 때리르 하고, 근데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네? 그죠? 시작하고, 시작하고, 아, 내가 키를 잘못 복사했구나. 뒤에 있는 놈은 사라진 걸 복사했어야 되는데, 지워, 예. 나타나는 걸 복사해버렸네. 그죠? 예. 시작. 사라졌다,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났다, 다시 사라졌다. 이거, 그니까 요거 복사해야지, 그죠? 아, 깜빡했어. 잘못 복사했어. 그래서 요거가 컨트롤 C, 여기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네, 그럼 얘가 마지막은 사라져주는 걸로 일단,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내가 뭐야. 엉뚱한 게 복사되거든요, 자꾸. 다시. 그죠? 이거죠? 네, 이거죠? 사진 거 맞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쵸? 예, 이렇게. 키가 엉뚱한 게 자꾸 들어서.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했던 방법을 이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자.